이게 전에보다는 유안이나 질소 성분이 들어가니 조금 간은 좋아졌는데 워낙 가리가 가다되다 보니까 요렇게 좀 풀리는 놈이 있는가 하면 풀리다가도 뒤집어져. 까뒤집어지. 그 가리 가다라. 아직까지도. 잎이 아직까지 노란색이래. 그 심줄이 노랗다니까. 여기 심줄이. 그럼 아직 안 풀려서 그래. 그렇지. 너무 적게 줬어. 100평에 5kg 주라 했는데 100평에 5kg 안 줬잖아요. 요런 거 노란, 심줄이 노란. 그 100평에 5kg 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. 아주. 안 뽑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되네. 예. 그럼 요런 것들도 보면 그 심줄이 여기 아, 참, 10kg 줬다, 10kg. 심줄이 노랗거든. 100평에 10kg 들어갔다고요? 아니, 동해. 동에 10kg인 것 같으면 15kg씩 두번 정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350평이면 15kg 들어가다 작다고 50평은 또그저저저그몇 킬로 되잖아요. 2.5kg 되잖아요. 그 10점 17.5kg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양이 안 들어갔다는 거지. 예. 이런 게 노란빛이 이거 까디집어질 때는 거의 대다수 가리가 많아서 질소가 약간 들어가면 이제 까디집어지거든. 아직까지 이건 때를 못 벗었다 이런 거 노란 때를.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붙었어. 예, 그래서 왜 그렇게 가르쳐 주고 가면 제대로 못 하냐고 제발 좀. 요런 건 잎이 노란 빛이 보여 심줄이. 그러면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시값이 수분도 작아. 수분도 33%에 이시가 1.96, 온도 18도 이분 날. 그러면 이제 좋아지는 것 같으면서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좋아지지 않네. 수도 봉쇄라니까 예. 저 그거 안 줬으면 더 나빠졌죠. 그때 20, 20을 더 줬다면 더 나빠지는데. 약간 좋아지다가도 그다못 풀리는 거야. 워낙 가리량이 많으니까. 그 고추는 조금 깔이 좋아지고 이 단단해 두꺼워졌네. 요거는 요건 색깔이 달라져서 얘는 요 꼭지는 작고 얘 전체 크거든. 얘는 요 꼭지가 작잖아요. 얘는 크고. 옛날에는 이렇게 크고 요즘에는 지금 너무 작아질 뿐데 까봐. 더 먹어야 된다. 더 먹으면 예. 그리고 지금 요런 것들이 보면 꼭지 부위에 빨리 큰다, 거역하다, 이게. 여기가. 빨리 크고 있다. 그건 알아. 예, 크고 있는데, 그때 이후로, 절간은 약간은, 여기서, 이제 절간은 짧아진 게 짧아져서. 근데 커야 돼. 그럼 더 먹어야 된다는 거죠. 비료가 약간 들어가니까 절간은 짧아졌는데, 절간이 이렇게 늘어지다가 이제 짧아졌다고, 여기에서. 짧아지도 더 커야 되는데 못 큰다. 그 대신, 지금도 가리가 많아서 그렇대. 여기 가다가 여기 절간이 쭉쭉 늘어지다가 여기서 쭉쭉 늘어지다가 여기 가서 이제 달라붙게 이제 되긴 됐는데 여기서 됐는데 더 질소가 들어가야 여기 맞아질 건데 그것도 가리가 많아져 버려서 노래 이 끝이 진하고 요렇게 돼 버려. 예, 뒤집어 까뒤집어져. 아무래도 이 노란색이 없애는 게야. 안 없애는 게라 그랬는데도. 전에 든 가리가 너무 많아서 그래 가리랑이. 그 이마에 노란색만 보고 있더라 지금. 예,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이시 측정기 측정하고. 그럼 지금 1.9 같으면 제거해. 제거? 예, 2.5까지 가야 돼 지금. 아무래도 내 그거야 안올라는데 작게 주시니까 그렇죠. 이런 것도 이제 약간 부드러워졌거든. 전에는 딱딱했는데 예, 만져보면 전에는 딱딱했거든. 이게 이제 약간 부드러워졌어. 편하죠? 이게 두꺼워야 좀 두꺼워야 되지. 딱딱하잖아요 그 가리가 많아가지고. 약하다고. 약간 부드러운 게 생기는데 이것보다 더그 질소가 더 들어가야 가리하고 농도가 맞아져야. 전에는 딱딱했는데, 요것도 이제 좀 부드러워졌고, 이제 일은 좀 하는데, 그때보다 좀 못해. 그때는. 날씨도 이렇게 일어날 길에. 그거하고는 별개고. 그런가? 예, 그렇죠. 이 시량을 못 맞춰서 그런 거죠. 이제 날씨를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고, 갖다 붙이기 식으로 해갖고, 뭐 해석을 한다고 수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. 요런 것들 만져보면 잎이 좀 얇고, 요렇게 둥근 잎이 나온다는 게 비료가 낫다는 거예요. 요런 거, 길쭉하게 나와요. 요거 둥글잖아요, 요거. 이렇게 되나? 예, 그렇죠. 이렇게? 그렇죠. 요 밑에 그 요거처럼. 요 길쭉한 요렇게 나. 아래 것. 동그랗게 그럼 작은 거는 그럼 비료가 약하다고. 그렇죠. 비료가 작으면 동그리하고, 이 노란, 요 안에 속잎이 해딱 디비지면서 안에 심줄이 노랗거든. 그럼 가리가 많다 소리야. 그 질소분이 더 들어가야 돼. 넣는다고 넣는데. 그, 쬐끔 지어가지고, 연다고 했다 하면 말이 안 되지. 더해야지. 그래서, 지금 현재 여기는, 연면시비 해주고, 골드글리나 골드칼라 뿌려주고, 설탕 섞어서 뿌려주고, 이제 잎은 많이 풀렸거든요. 그냥. 이제는 잘 먹어. 아, 그러면. 예, 물 500에 골드그린, 1.5L에 설탕 1.5kg. 뭐, 일주일 열흘간 해주고, 그 다음에, 당장 비료부터 열하고요. 요소부터. 아, 내일부터 넣고, 그러면 한, 빨리 뿌려. 예, 그래, 치주고 하면, 지금은 이제 잎이 풀려가지고, 이제 빨리 말들을
단계에 왔거든요. 말을 잘 듣는데, 그래도, 아, 한 가지만. 이거 꽃들이가 생기, 이게 가리가 가다돼서 수정이 안 되고 떨어지거든. 아, 그런가? 예, 가리가 많아서 그렇거든. 지금 여기에 착과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, 이거. 지금. 곧 엄청나게 열 거예요. 껍질은 엄청 달렸거든. 예, 그런데 그, 지금 여기 꽃가루가 툭 떨어지고 이러는데 뽀얗게. 지금 이러니까 허옇게 떨어져. 지금, 예, 지금 고추가 지금 많이 달릴 단계에 왔는데, 예, 이런 게 낙과되는 원인이 그 가리가다 고온 때문에 더 더위를 많이 타. 온도를 더 낮춰야 되겠구나. 온도를 안 낮춰도 되고, 그 대신 질소를 늘리면 온도가 내려가거든. 예, 표면 온도가 내려가니까 질소량이 늘어나면 이 함수량이 늘어나면 내리고. 30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야 하거든. 근데 그거하고 실제 온도 다르잖아. 30도를 하면 그 가리가 많으니까 장애를 받아요. 아, 그런가? 예, 그렇죠. 질소를 늘려주면 더위를 안 타죠. 지금 잎이 더 부드러지가 더위 안 타는 데 위치까지 와 있는데, 그래도, 질소가 부족하다. 예, 근데 전에 그거는 밑에서 고추 열 때 그리 열었고, 지금은 고추 열 때, 여기 작잖아요, 꼭지가. 그럼 적게 열은 거라. 기르기가 길고, 여기 지금 고추가 여는데 보면 뿌옇잖아요, 뒤가. 꼭지가 허옇다는 거, 여기가. 예, 여기 허옇다는, 여기도 지금 꼭지 허옇다는, 여기 희다는 거는 빨리 크고 있다, 성장이. 지금 잘 큰다는 거죠. 지금 아직까지 가격이 좀 비쌀 건데, 빨리 그. 지금 1등 많이 따야 되는데, 못 따게 한다는 거지. 그 진작 물어보고 배우면 되지. 이런 요것들이 지금 쑥 크면, 금방. 질소 이렇게, 이게 엄청 길어질 거네. 예. 질소 엮기 전에 길어진 거죠. 비료가 부족해서. 그 비료 들어가서 마디가 늘어진 게 아니고, 비료 엮기 전에 비료가 작아서 길어졌다가 지금은 이제 좁아지고 있다니까. 늘어질 때 그때 비료 양이 적어서 그래요. 그 이식값이 낮아서 그렇더니. 겨울에는 2.7, 봄에는 2.1, 여름에는 1.8, 봄, 가을에서 2.1이 최고 맥시마이래. 그 기준을 맞춰야 돼. 아, 나는 그거 못 올리겠던데. 아무리 그 옛날에 아니, 240kg 넣는데도 안 되는데. 예? 240kg 넣는데도 그때. 아니, 한 번에 안 올라가고 천천히 올라가요. 그러면 또 지가 먹거든. 그리고 가리가 많으면 또 효과가 또 더디 나타나. 이 가리가 몸속에 많으면. 근데 이제는 지금 색이 진하고 고추 잎 상태는 많이 좋아. 예? 그렇죠. 많이 좋아져 있어. 이때까지 내가 가가지고 밭에 들어가면 거의 다 나쁘다 소리 하는데 지금은 잘 됐다 소리 하네. 왜? 이 씨는 1.9인데 예, 풀리고 있으니까. 이게 10kg씩 한 동에? 한 동에 뭐 10kg씩 그 열흘 간격으로 계속 주세요. 예, 열흘 간격으로. 예, 열흘 간격에 이거 350평이면 열흘 간격에 10kg씩 계속 먹어도 괜찮아요. 가리가 많기 때문에 또 괜찮고. 당분간은 그러면 요소만 주라고? 예, 요소만. 요소는 46%인데 유아는 20%, 22%인 것밖에 안 되거든. 아, 그러면 약하네. 예, 그렇죠. 영약하죠, 그거는. 반밖에 안 되잖아요. 없어가지고, 그때. 그래도 없어도 그때 엄청 그 다음날은 있잖아요. 그래서 계속 구해가지고 요소를 써줘라. 그리고 연면십 해주고 그러면 지금 빨라면 며칠 빠르겠어요. 지금까지 양이 작은데 닌겔 맞고 빠르지. 그거 뛰면 얼마나 뛰겠어. 마라톤 할 때 밥 먹고 뛰어야지. 밥을 먹고 뛰어야 되는데 그 닌겔 맞고 뛰어가지고 몇 킬로 가서 섣부기인데 마라톤 선수라면 이 고추는 장기 레이스거든요.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. 많이 좋아졌습니다.